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목 갈증, 종목에 목말라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순식간에 후루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 전문가분들과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함께 해주시면서 소통하면서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택 릴레이를 함께 이어가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도 오늘 그 전에 참여는 하셨지만 두 분은 또 처음 보셨으니까 저희 방송에서 인사 좀 나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차용조 소장님이 5가지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이 5가지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실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저희가 스피드 종목 10이라고 해서 10가지 종목들을 릴레이로 이두 분의 전문가께서 핑퐁 핑퐁 하시면서 알려주실 겁니다. 한 종목당 설명은 1분 30초, 90초만 딱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아,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두 분의 전문가의 승패가 갈리겠죠?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승패를 가려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 많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마지막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차용주 소장님께서 예.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키움증권입니다. 예. 키움증권이요? 뭐 일단은 그 증권주들이 현재 지금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증권회사 중에서 개인 점유율이 1위인 회사죠. 그런 부분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수입수수료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 시장이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펀드 가입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신용 이자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 이자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신용을 들어가신 분들은 리볼빙이 되면서 이자가 올라갔다라는 거, 체크가 꼼꼼히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연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자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증권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거래량은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수익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도 단기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증권업적 전반에 대한 관심 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들이 최근에 또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을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변한 것은 비용을 많이 줄여놓고 펀드에 대한 수입수수료 부분들, 여기에 또 신용이자 부분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천수답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저점 매수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타이머를 저희가 소리도 준비했는데 벌써 끝내시면 아쉽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차용재 소장님이 알려주신 종목은 키움증권. 그런데 시청자분 중에 이재익님이 본인은 삼성증권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움증권 사는 건 패스하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좀 수젠텍이요? 들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외에도 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핵, 알러지, 이제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부 다 진단키트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금 진단키트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뭐 거의 다 코로나19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 뭐 오리온홀딩스와 함께 이제 결핵 관련된 이슈가 곧 오픈이 또 되고요. 합자회사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주력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알러지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뭐 40여 종의 부분만 있었는데 이번에 100여 종짜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알러지도 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시장만 합치더라도 뭐 이제 전 세계 시장이 6조에서 7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게다가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도 국제 과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부분도 올해 안으로 좀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좀 보게 된다면은 국내 항원 식약처 승인이 좀 임박을 한 상황이고요. 또 유럽 홈키트도 PEI까지 인증이 좀 승인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가 진단 시장까지 좀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좀 시세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아우, 딱 시간을 맞추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초 남겨놓고 갑자기 벨이 울리면서 시간 제한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려고 하나 봅니다. 귀신이 울린 건 아닌가라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만족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차용주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의외다라고 좀 생각하실 분들이 그러게요. 좀 있을 텐데요. 어제 일단 실적이 좋았죠. 네네.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근데 좋았다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방송사들의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8조 때 후반을 생각했었습니다만 9조 때 초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안 썼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다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짐짓 일단 뭐 10조까지도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는 그냥 선방했다 정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저는 3분기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최고로 나타냈던 게 12조 때인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3분기까지 약 13조 때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것들이 3분기 때 본격 반영될 것이다. 현재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빨간불이 나올 때 삼성전자를 우리가 흥분해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파란불이 나올 때 삼성전자를 따박따박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민보다는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1, 땡! 야, 이렇게 차용수 소장님도 시간에 딱 맞게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오히려 지금 담자, 지금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차용수 소장님이 흥분을 하셔가지고 숨이 너무 하실 뻔했어요.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 때문에 그런가요? 운동 좀 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이번에 DNC 미디어를 좀 들고 왔습니다. DNC 미디어요? 네, 뭐 지금 이제 웹툰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다른 이슈도 같이 보게 됐지만 뭐 대형 미디어라는 종목도 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OTT에 대한 이런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뭐 가장 기초적인 원료가 되겠죠. 그런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DNC 미디어도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IP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시세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도 지금 웹툰의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반사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과 그리고 이제 북미 등에 좀 해외 매출 비중이 4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의 피코마에 대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좀 2배에서 2.5배 정도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좀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P 관련된 소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자, 여기까지입니다. DNC 미디어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잠깐 좀 공시가 올라온 것을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젠이 지금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30분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10시 30분부터 지금 거래가 정지됐고 이게 이제 30분이니까 이제 11시 정도까지는 거래가 매매가 정지가 되겠죠.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래 정지 재개는 이제 30분 뒤에, 그러니까 거래 정지하고 나서 30분 뒤니까 11시부터 CJN이 거래가 정지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JN이 아무래도 아까 진단키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진단키트 때문에 작년에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라서 CJN 지금 일단은 30분 동안 거래 정지되고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무상증자 이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OCI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선두 주자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 탄력성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탄력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업종들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OC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증권주 키움증권을 말씀드릴 때 펀드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정부 정책 주도주들의 펀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상당히 좀 센 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반사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온 돈들이 결국 OCI를 필두로 한 신재생 에너지들을 또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펀드가 늘어나는 것들, 펀드가 결국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태양광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른 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OCI 같은 건 이미 모든 그 기계들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러한 생산 단가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면 주가 움직임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이 접근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대형주 위주 그리고 5, 움직이는 종목들을 움직인다 본다라면 저점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좋습니다. OCI를 오히려 이런 때 조금 지지부진할 때 담아보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OCI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사마페인트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 관련된 관련된 기자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에 따른 이제 건설 쪽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은 뭐 시멘트, 레미콘, 인테리어, 뭐 페인트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멘트 관련된 원료가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멘트 쪽도 마찬가지고 페인트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원료 공급이 조금 이런 제한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페인트 종목이지만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업황과 굉장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에폭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에폭시를 좀 자체 개발을 했고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일단은 두 가지 업종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산화를 따른 이런 움직임들 공장 증설까지 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시멘트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자, 이렇게 너무 딱 맞추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흥분해서 더 설명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 사마 페인트까지 확인을 해봤고 지금 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재익님, 드립 개발 중님, 해나님, 벤진님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두 분이 말씀해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막 토론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잠시 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고. 자, 그럼 다음 종목, 차영재 소장님의 다음 종목 또 체크해 볼게요. 저는 펄어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펄어비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좀, 오늘도 조금 뭐 이런 종목들 약보합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동안에 저를 좀 보셨던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게임주에 관련해서는 좀 제가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리고 게임주라는 게 연속성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A라는 게임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B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성공한다 보장은 없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깬 게 펄어비스입니다. 우리가 사막 시리즈를 나타내면서 A라는 그 게임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A-라는 게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A-A-로 가다 보니까 유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손에 익숙하고 하지만 또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게임주들에 대해서 중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게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인데 연속성을 게임 업체도 답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낸 게 펄어비스다라고 본다면 펄어비스에 대한 중기적인 관심은 전 지속적으로 필요한다. 그리고 이 사막 게임, 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지금 흥행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검은 사막, 붉은 사막, 그 다음에 무슨 사막이 나오나요? 사막에 비가 내리나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런 쪽들의 게임 시리즈들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 엔터주들 같은 경우, 빅히트 이후에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펄어비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바로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CS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CS윈드요?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이고요.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 증시를 좀 이끄는 3대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다시 해상풍력에 대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1기가와트가 안 되는데 12기가와트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럽, 미국, 일본, 뭐 대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계속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뭐 전기차, 수소차, 뭐 LNG 전부 다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는 가면 심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윈드는 이제 이 풍력 타워 쪽, 해상 풍력 타워 쪽에선 전 세계 1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요. 네. 특히나 대만 쪽에 굉장히 많은 수주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일 판매 공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